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연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내 마음과 욕심대로 행동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전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근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열심히 찾는 친구들이 있던데 또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자,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하셨어. 우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이었지. 오, 주여! 역시 시작은 기도로! 얼른 기도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지. 주여, 함께 해주세요. 에? 40일을 먹지 않으셨다고요? 마귀는 이때를 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갔어. 40일을 굶었으니 엄청 배고프겠지? 좋았어, 지금이야. 이때를 기다렸다. 아이쿠 예수님, 40일이나 굶다니 배고프시죠? 너는 마귀.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꿀꺽.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 통하는군.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서 뛰어내려봐라. 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오. 메시아라면 멋지게 등장을 해야죠. 메시아라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으이! 먹을 거와 명예를 안택하다니 뭐야, 너무 겸손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모두 다 죽겠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 주겠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모든 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요. 모이지 못하고. 그런데 2주가 더 연장이 되어서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퀴즈도 풀고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는 또 특별하게 드렸잖아요. 우리 줌으로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중에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 말씀에 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션이 있잖아요. 네 가지 미션. 성경필사, 바이블툰, 예배사진, 그리고 첸트함성. 우리 친구들이 잘해서 보내주면 이것을 수행한 친구들은 반드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 말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세례요한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무엇을 하실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사막이랑 광야는 차이점이 있는데 사막은 정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주 오지 않는 지역이고 광야는 그래도 비가 조금은 내리는 지역이에요. 황무지 같고 그리고 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이제부터 시작 하고 나서 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의 이 기도의 시간, 금식의 시간을 예수님조차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이 다 이제 이 금식이 다 끝나가고 40일의 기도가 다 끝날 즈음에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딱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도발했다. 예수님에게 도전했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어떤 뉘앙스로 좀 표현하면 될까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니까 4, 5, 6학년일 텐데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못하지? 야, 이거 한번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봐. 1 더하기 1 뭐야?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이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시험을 이렇게 빠지게 만들려고 했느냐, 바로 첫 번째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먹는 막 꿀떡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얇은 빵 같은 이런
떡인데,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고프신 예수님한테 사단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또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단이 정말 당연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밥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 시험 첫 번째를 탁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마귀도 포기할 만한데 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교활한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가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다 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 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직히 헷갈릴만 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맞는 말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시험하거나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라. 너 왜 하나님 시험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을 딱 물리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찝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나 물 위 좀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영장 가서 딱 물에 딱 들어가려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들어갔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걸을 수 있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있는지 이걸로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물에 딱 들어가면은 100% 풍덩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게 더 큰 기적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또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을 하게 돼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딱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단의 욕을 물리치셨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라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물러나고 예수님을 누가 시종 들게 되냐면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종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야, 그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욕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들이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인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욕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욕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기셨냐면, 여러분들, 이 사단이 굉장히 비겁한 녀석인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뭐 시험에 넘어지는 거야? 아,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아담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의 상황에 놓였을 때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아,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절제하고 순종해서 이 사단의 욕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승리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랑 더 관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사단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기시겠죠. 그러면,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그 당연한 싸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완전 애싸움인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으로 다가왔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슬프기도 하셨고 화가 나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감정들을 다 겪으시는 100%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은 정말로 시험같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 죄의 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너 죄 또 넘어졌어? 너 그것도 못 이겨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아유,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도 겪어봐서 다 알아. 너 혼자 힘으로 이기기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승리했으니까 나 의지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절대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보는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를 도와주신다? 나를, 이 약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줄게, 나만 의지해, 내가 승리해봤어, 나를 의지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승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도, 예배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이지 못해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사단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